벌써 2020년이라니. 또 먹어버렸다. 나이. 고작 하루 차인데 늙은 것만 같은 소름 돋는 이 기분. 진짜 매년 성실하게 늙어가는 걸까? 그런 걸까? 잠깐 거기. 데트 노노. 고작 한 살 먹었다고 그렇게 늙지 않아. 인간은 일생에 딱 세 번 늙는데. 흔히 새해가 밝을 때마다 한 살 더 먹었다고 또 늙었다고 절망하잖아? 이제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을지도 몰라. 인간의 노화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세 번, 열 번도 아니고 세 번, 다섯 번도 아니고 세 번, 딱 세 번에 걸쳐서 후악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든. 무슨 소리냐고? 일단 들어봐, 리슨. 최근 저명한 과학학술지 Nature Medicine에 발표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사람은 만 34세, 60세, 78세의 나이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해. 와우, 서프라이즈. 우린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인간은 나이를 점진적으로 먹기 때문에 노화도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될 거라 가정했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난판이었죠.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다양한 연령대의 4,263명으로부터 얻은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고 그 혈장 안에 단백질을 분석했어.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단백질이 나이가 들면서 수치가 올라간다는 걸 발견한 거야. 특히 눈에 띄게 급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 34세, 60세, 78세 이 세 시기에 단백질 수치가 격하게 증가했대. 인간의 일생엔 세 번의 노화 부스터가 있다는 거지. 우왕! 야, 다 비켜, 다 비켜! 내 살이면... 일단은 그때부터 다음날 술이 잘 안 깨는 현상을 좀 느꼈고요. 술. 그리고 보통은 밥 맛있으면 두 공기씩 먹었는데 한 공기 이상 잘 못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재밌는 건 혈액소 단백질 대부분은 다른 장기 조직에서 온 건데 수치가 변한 단백질이 만약 간에서 온 거라면 간이 늙었다는 거래. 아쉬운 건 인간이 늙어서 단백질 수치도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단백질 수치가 먼저 변해서 인간이 늙는 건지 그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. 하지만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조만간 피 한 방울로 개개인의 생체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단백질을 통해 노화한 장기도 젊게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대. 와우, 대단해. 암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무 한 살 한 살 먹는 것에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거야. 왜냐면 딱 세 번만 죄금 크게 늙을 거니까. 그리고 올해 만 34, 60, 78세를 맞이한 분들께는 피자 세 판 쏩니다. 가슴 피자, 어깨 피자, 웃음 피자. 연초부터 노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